그때 누구 닮았다고 했지 내가? PD님한테?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 배용준 씨 닮았다고 했나? 누구 닮았다고 했지? 누구도 닮는다고 하시지 않았어. 어? 죽으라는 거네. 황용준이래. 탕삼아. 탕삼. 궁디 팡팡. 궁디 팡팡. 다음 회식은 4년 뒤. 왜 4년 뒤인지 알겠죠, 회식, 여러분? 회식 예. 안 하면 나 안 나올 거야, 이제. 오늘 궁디가 찰지네. 아. 아 다른 사람이었네. 뭐가 다른 사람이야? 배용준이 아니야. 아 제발. 누구였지? 아니 남궁민이 남궁민 씨라고 했나? 맞지? 아니, 그래 아 맞아. 아 근데 남궁민 씨. 지금 몇 명 들어오신 거예요? 그거 어디 그거 알 수 볼 수 있나? 89명? 네, 지금 89명 아직 들어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 진짜. 왜냐면 7시 반에 키는 게 아, 7시 반에 키니까 다들 그 시간에 맞춰 들어오는구나. 어, 갑자기 쭉 뜨네. 소리를 꺼버렸다는데? 아, 아까 지금 다시 켰어요. 뭐 할 때 그런 거야? 자기 뭐 자기 누구 닮았다고 하니까 지금. 남궁민 얘기할 때? 어. 껐어 지금도? 아니 음소거를 뭐 시켜 남이. 맘대로 꺼도 돼요? 마이크를? 우리 말하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뭐 잘생겼잖아. 감사합니다. 여자친구 있으신가? 아 여자친구 있어요? 오. 그럼 저 얼굴에 없는 것도 이상해. 아 오늘 아 지영이가 그거 했었죠 승모. 이따 오면 이따 오면은 하면 지옥이겠는데. 지영이 이따 오면은 여기다 볼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좀 주워 달라고 해야겠다. 그것도 봤어. 나 다 본다니까. 아니 그럴 거면 출연을 해. 어? 그냥 나와서 봐. 나는 이거 항상 켜놓고 있어. 배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와. 어? 이거 이렇게 냅두고 이거 좀 주워 주세요 해야겠다. 그럼 이렇게. 응? 그게 얘라매. 난 다 봐. 그렇죠. 나 아까 럭키 봤는데. 응? 주차장에서. 럭키한테 물어볼 걸. 누구 봤다고 하지 않았나? 지영이가? 강동원. 아, 강동원. 근데 거기 자기가 그 구역이 아닌데도 그냥 왔다 갔다 했다고 했죠? 많이. 어? 뭐 그렇게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 맞아. 그렇게 얘기해. 아니, 여기 출연하는 분들이면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어떤 맞아. 얘기들을 하고. 맞아. 아, 내 얘기 엄청 하더라고 그, 보니까. 그래서 이거 먹을 자격이 회식 때문에. 친구네. 응? 회식 때문에.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확실히 회식을 하니까 다 몰랐던 분들인데 빨리 친해지니까 좋더라고. 좀 천천히 친해질 수 있었는데 유희관 덕분에 빨리 친해지지. 예은이 생일 7월 26일이잖아. 누구? 지은. 아 그래? 왜 온 거야? 아니 생일 알아? 생일 파티 해주면은 한다고 했잖아. 그랬나? 아 방송에서 얘기했나? 응 방송에서. 아. 형이 물어봤잖아. 아 생일 파티 만약에 배텐 하는 날이 생방일이면 어떻게 할 거냐? 배텐 나온다고 했고 그럼 유희관이 생일 파티 해준다 그러면 어때? 아 재밌을 것 같다. 맛있는 거 사줄 것 같다. 돈 많아서. 야 그랬잖아. 지은이 싫다는 표현할 때 그 표현이 딱 그.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이게 이제 절대 아니란 얘기. 거꾸로. 근데 완전히 모자를 이렇게 완전히 얼굴 안 보이게 해야 돼?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안 보이게 그랬더니 오늘 좀 못생겼어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여기 오시는 분들은 딱 이제 예은이 얼굴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인이도 그때 마스크 쓰고 하지 않았어요? 예인이는 감기 걸려서. 다 본다니까. 뭘 이렇게 근데 잠깐만 휘파람 뭘 이렇게 시청자 위원이야? 휘파람 이종범 것도 봐. 휘파람? 네. 이종범 작가 거. 재미없어. 이종범 정연구. 아니 이거 어? 정연구. 어 봤어. 정연구 봤어? 여기 좋아하잖아. 뭐가 계속 좋아? 말 시키잖아. 따 작가한테 막. 뭘 뭐 사오지 맨날 항상 뭐 사오지 않나? 맞아.
그때 해외 갔다 와서. 어, 그리고 무슨 그 먹는 거 사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거 무슨 쿠폰인가 뭐 주고. 커피 쿠폰인가. 쿠폰은 모를 텐데 나만 줬어. 아니, 여기 출연한 사람들이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여기서 봐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랑 이게 이어지는 거 아니야, 또. 이정범만 안 보는 게 너무 슬픈데. 누구? 이정범은 왜 안 봐? 봤어, 봤어. 이정범한테 그렇게 휘파람을 시켜놓고. 야. 그분은 종범 작가님이 그거 있잖아. 생방이었잖아. 그래, 봤어. 여기 이 스튜디오 아니잖아. 여러분, 이게 스포츠인 출신들이 이렇게 팀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게 바로. 기본적인 DNA거든요. 개인주의가 아니고. 그럼. 네. 하나가 됐지. 팀 토크를 하기 원하기 때문에 항상. 스피릿이 다르죠. 저는 약간 그, 이,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 베텐에 대한 소속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한번 왔다가 뭐 이렇게 떠들어 제끼고 가는 거 말고 여기 뭐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로 아~ 네, 회식도 자주 하고 매주 와 그럼 그런 의미에서 누가 매주 오라고 아니 출연료가 한 달 한 번 오지 말고 어? 뭐 더 출연료 얘기만 하면 뭐 다 뭐래 출연 얘기야 어 무슨 놈 내가 못할 얘기했어 제 머릿속에서 끄집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걸 신인 투수가 네. 아 유희관 선배님 저희 오늘 롯데 상대하는데 그거 좀 타자 그거 좀 싹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어 알려줄 수 있죠. 어 그리고 저희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에서도 이제 제가 던지는 변화구를 물어보러 오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어. 이것 좀 알려달라. 던지는 법 네, 그립을 알려달라고 예. 했는데 저는 다 가르쳐줬습니다. 오. 네. 알려준다고 해서 다 똑같이 던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네. 저만큼 저는 그만큼의 프라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프라이드? 끝나고 치킨? 자 일단 이거 판결부터 내릴까요? 아, 네. 예. 네. 갑자기? 어? 네? 프라이드가 프라이드로? 아 갑자기 치킨 땡기네. 와 이 논리력 미쳤네요. 어, 침이 갑자기 오고 싶네요. 어, 침이 싹 도는데. 네. 네네. 아 이런 게 변화구군요. 어. 멘트 변화구. 지금 속았잖아요. 유인구. 그러니까. 유인구. 아 이게 유인구에 완전히 헛스윙했네. 스트라이크 아웃. 어. 어 예. 열심히 듣고 있다 갑자기 프라이드? 어. 예. 그래 올레프 개인기 한번 또 보여줘야지. 이거 뭐예요? 이건 판사질하는 코너예요? 판사질? 내가 쓰레기네. 판사질은 뭐야? 판사질은 뭐야? 참 보면 곱게 쌍스러워. 어? 아 그때도 뭐 하지 않았어? 어? 뭐 시부렁시부렁 뭐 그 곱게 쌍스러워. 그때도 시부렁시부렁인가 뭐 얘기하지 않았어? 맞아. 구스렁. 시부렁시부렁. 어. 아니 근데 그 표준어래요. 궁시렁 아, 아니야? 표준어긴 한데 뭔가 타이밍상 욕처럼 느껴지거든. 시옷과 비읍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회식한대. 어때? 자꾸 회식으로 낚으시네. 어때? 조만간 회식한대. 좋아? 그땐 감기약 먹지 마. 노래방 가요, 노래방. 아, 노래방. 4년 뒤. 뭘 또 아까 4년 뒤 아니라고 어? 했잖아. 아, 근데 여기 지영이 앞에 있는데 여기서 우리 올라프 해야 돼? 없어지면. 아. 난 안 해. 올라프를 내가 왜. 같이 해야지. 나도 올라프라고? 그래요, 의미가 왜 올라프를 해? 아, 무슨 의미야. 같이 해. 이렇게. 우리 닮았다. 우와. 오, 닮았다. 안 했어요. 했어요. 이분 진짜 닮았네요. 뭐를? 올라프를. 아, 올라프? 오, 나 별명이야. 자, 김재혁 씨가 요즘 인플루언서이자 땡튜브로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어, 땡튜브 인급동도 갔다고. 아, 네. 야, 인급동 가는 거는 이제 어, 거의 방송 PD들은 시청률 뭐 5% 10% 나온 거 아닙니까? 아, 그 정도인가요? 아닌가요? 아, 저 잘 몰라서. 네, 가기 힘들죠.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예. 어, 본인이 생각하는 인급동 비결, 인기 비결 뭐라고 보십니까? 인기 비결? 네. 주제 파악인가? 주제 파악? 그게 뭐예요? 제 위치를 잘 알아서 그런 네네네. 것 같아요. 어,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제가 뭐 연예인은 아니니까 더 뭔가 많이 공유해드릴 수도 있고 아. 더 어, 뭔가 필터링 없이 많이 보여드리니까 그런 네네네.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 인급동 베텐러들이 원기옥을 모아주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어, 베텐러들 숫자로만 안 될 것 같은데요. 성재현 급동이다. 이거 뭐야? 자, 어,
차단해드리고요. 뭔가 비빔밥이 나물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해외 가시면은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비빔밥이 낫지 않을까요? 나물이 있는데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다고요? 아, 그러니까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나물을 좀 넣어주면 네네. 식이섬유가 들어있잖아요. 그쵸. 좀 괜찮지 않을까? 어, 그렇죠. 이거 추천 메뉴이기도 합니다. 네. 예. 그래요. 갑자기 왜 생방 중에 갑자기 배변 활동 얘기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인급동의 태인이냐고 하신 분 있고. 예. 아, 이것도 좀. 배성재 변비가 뭐죠? 그렇죠. 건강 프로 아니에요. 갑자기 배변 활동 얘기를. 아니, 배변 활동 중요하니까요. 예. 갑자기 아침마당 분위기 됐다고 있고. 예. 아, 인급동이라고. 그러니까. 아, 네. 남자들은 보통은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죠, 그런 문제로. 아, 그래요? 예, 그렇죠. 남자는 정보 감사합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갑자기 동침이 됐다. 다음은요. 이게 그 두 손을 동그랗게 맞대서 공 모양을 만들고 검지를 아래쪽으로 떨어뜨려서 이 그림자로 야구공 모양을 또 만들어내는 건데 야구장에 경기를 직관하러 갔을 때 이런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게 또 유행입니다. 야구장 가서 뭐 재밌는 사진 찍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예. 손가락에 살이 좀 안 쪄야 가능한 거기도 하더라고요. 예.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배영은 저거 하다 쥐난다라고 하십니까? 형은 족발 하트 된다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피곤한 인싸들을 고발하는 인사이즈 아웃하는 날입니다. 아싸 호소인 지혜은 씨 오늘도 나와 계시고요. SNL에서만 보던 지혜은 씨의 킹받는 연기 베텐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고릴라 보는 라디오 또는 카카오TV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유희관 희유 이군님 유희관 본인인데요. 야구 선수 출신의 나도 모르는 야구 피스 잘 봤다고 하시고요. 유희관 부담스럽네요. 모든 배텐을 이렇게 모니터 중이고 댓글까지 남기고 있는데 유희관 씨가 또 댓글 달았어요. 나는 왜 그것이 알고 싶다 안 하냐고. 그가 알고 싶다. 안 궁금하니까. 안 궁금하니까. 예, 이미 본인이 다 네,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예. 네. 궁금하지 않아도 본인을 다 알게 해주니까. 네, 맞아요. 고경훈님, 만약 지금 코너에 네. SNL 크루 중 한 명을 초대한다. 네. 베텐에 누가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 가장 어떤 분이 가장 아싸 타입인가요? 뭐 이렇게. 여기서 꼭 아영아, 김아영 듣고 있니? 뭐죠? 갑자기 혼자 방송. 아영이가 예. 제가 이제 베텐에 합류하면서부터 다 모니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아, 막룬광님께서. 네, 말룬광 아영이가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 진짜. 근데 아영이가 너무 재밌대요. 진짜요? 네, 이 아싸 왜냐면 아영이가 아싸거든요. 예. SNL 멤버들 아싸란 말 못 믿어 이제. 아, 진짜요? 그 아영이 아싸예요. 그래가지고 나랑 같이 그래서 저번 주에도 야 나 아싸 맞잖아. 우리 맨날 청계천 걷거든요. 저희 둘이 만나서 청계천 걷고 비비큐 한번 보고 먹고 싶다고 다시 걷고. 갑자기 여기서 뭐 PPL을 하고 그래요. 아, 이거 PPL 아니고. 치킨. 예. 연락 주세요. 치킨. 그래서 우리 청계천 걸으면서 되게 그러거든요. 우리 예. 저희는 아싸예요. 그래서 아영이한테 아영이가 아싸라서.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이 코너가. 그래요. 그치 아영아. 막눈광님 전혀 그 포스가 있잖아요 일단. 네, 포스가 있죠. 모든 코너를 그 소화하는 네. 그 연기력. 눈가리서부터 포스가 있죠. 아, 눈가리가 그거예요 별명. 알아요 저. 아, 예. 네. 그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챙겨봅니다. 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채팅창에 김지영의 태님 제발 불러달라고. 지금도 듣고 계시면 꼭 한번 베텐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아영아. 예. 근데 지금 땡튜브 그 베텐 라이브를 보시는 분 중에 막눈광 본인께서 네. 아영 세상님 이게 본인 맞나요? 네, 아영 세상이 아영이가 하는 땡튜브예요. 아, 그래요? 네. 베텐 너무 재밌어요라고 하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못 살아. 또 이렇게 댓글로 응원을 해주고. 이거 뭐죠? 못 살아 정말. 와, 진짜 이 손 쓰는 거 너무. 라디오에서 예 여러분 꼭 정말. 보는 라디오로 봐주세요. 지은 손 쓰는 게 너무 열받아요. 아영이가 참 좋아한다 이잖아. 제가 네. 나와가지고 지혜은이 나와서 좋아하는 거. 저 마피아 잘해요라고 어필해주셨는데 아영이 마피아 게임에 조만간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면 안 돼 아영이랑 좋죠, 마피아. 예 마피아 게임 못 하잖아요 근데.
저 이겼잖아요 그때. 방금 여러분 입모양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지혜의 그 광기. 저 이겼잖아요 보다, 그때. 예, 확대 좀 부탁드려요 쇼츠 만드는 분들. 네. 예. 그레코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어느 쪽이요? 놀랍게도 그 스트롱맨? 아, 저 게임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야, 내가 들어본 것 중에 제일 허무맹랑한 얘기네요. 예. 아 진짜로 그 저는 피지컬이 네네네. 남다르다고 생각해서 뭐 반사신경 이런 거? 야 프로게이머라는 말 자체가 없던 시절에 네네네. 이쪽으로 먹고 살 수 있으면 정말 좋을 수도 있겠다. 아.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그죠. 네. 행복 직업. 하지만 정작 까보니까 아니었다. 그렇죠. 제가 그리고, 빨리 아는데 제가. 그리고 이제 그 피지컬이 좋던 시기를 한번 놓치면 그 다음에는 회복 불가다. 그죠. 예. 뇌 노화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독하게 재능이 없는 분이 아니었구나. 아, 그게 나의 네. 상처였다. 예. 게이머로서의 니즈였다. 그러니까. 눈 내리는 거. 진짜 처음 봤어요. 진짜. 눈을 처음 봤다고요?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눈이 와서 너무 뭔가 한국에 진짜 눈이 많이 만다라고 생각했어요. 진짜요? 네. 아니, 신기했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일본에 살던 지방에 눈이 잘 안 와요? 일본에서도 진짜 없어서. 도쿄가 잘 안 오나요? 근데 네 안 와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는 말 있었던 엄마 아빠랑 엄청 보고 눈싸움하고 그랬는데 눈 사람도 만들었어요. 아 눈? 집에 가면 앨범 찾아보세요. 도쿄 안 온대요. 도쿄 안 와요? 네. 근데 맞아요. 도쿄 안 와요. 아 그래요? 도쿄 눈 와? 아니 오겐키 데스카는 그러면 거기서만 벌어진 그 위쪽에서만 벌어진 일인가요? 그렇군요. 그 얼마 전에 임서원 씨, 네. 2011년생이 초등학교 졸업식. 제가 초등학교 졸업식 처음 가봤어요. 와. 제 졸업식 말고는 저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예, 기억도 안 나는데 멤버들이 다 같이 가서 축하를 해줬다고요. 네, 맞습니다. 와, 근데 이제 걸그룹이 초등학교에 나타나니까 반응이 어땠나요, 초등학생들? 저의 한 3분의 2만한 아가가 와가지고 유니스다! 정말 근데 한 명이 그렇게 크게 말하니까 예. 그 옆에 있던 애기 그 초등학생들이 다 뒤돌면서 하고 다 이게 몰려오더니 정말 저희를 한 순간에 둘러싸고 키즈폰으로 저희를 찍어요. 와 너무 이뻐요. 와 키즈폰으로 너무 충격적이었어. 키즈폰. 야, 처음 봤어요. 그렇군요. 이게 진짜 유니스가 다른 걸그룹과는 전혀 다른 어떤 포지션이기 멤버의 초등학교 졸업식. 네. 자 그러면. 유희관 씨가 요일마다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배텐을 엄청 사랑하세요. 아니 죄송한데 지금 10시마다 이제 배텐 듣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DJ이긴 하지만 유희관은 어떻게 보면 그 집에 있는 DJ. 네네. 고정 멤버, 고정 멤버. 마음이 아프다. 매일매일 못해. 출전 중인데. 아니 희관 오빠 얘기하면은 카톡 와요. 너 내 얘기하더라. 무서워 죽겠어요. 네. 아 부담스러워. 네. 네. 자 아무튼 유희관 씨가 그 자기도 뚱티 달라고. 네. 고정 멤버들은 원래 그냥 하나씩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유희관이 이렇게 나오니까 보니까 유희관은 뭔가 하나 걸러서 주고 싶네요. 네. 한번 그러면 텔레파시로 줄지 말지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인 씨가 해봐요. 제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희관, 너무 축하드려요. 유희관이에요? 네. 유희관이요? 여보세요. 유희관 씨. 네, 유희관 아닌데요. 뭘 아니야?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 사는 유희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목소리가 되게 젊네요. 그러니까요. 젊네요는 뭐예요? 86년생밖에 안 됐어요. 목소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유희관이 뭐 되게 나이 많은 줄 알았어요? 나이 많잖아요. 86년생이라니까요. 아니 제가 본인들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저한테 유희관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비주얼이. 자꾸 오빠라고 해달래요. 네. 아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텔레파시 안 맞으면 못 드리는데 뚱티바는 네. 어디서 인증하시겠어요? 아무나 하세요. 어차피 별 둘 다 잘 못 주는 것 같은데 텔레파시를. 아니 선생님. 네? 뚱티 받으면 어디서 인증을 하실 거예요? 아 뚱티 입으면 제 너튜브 유희관 이후에 입고 나가겠습니다. 오 좋다. 네, 좀 약한데. 네. 아, 대표자들이 한번 입고 나와주시면 안 돼요? 어디요? 대표자들. 아 대표자. 네. 그 촬영 다 끝났어요. 아니면 최강야구. 최강야구 좋다.
최강야구. 최강야구 입고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버그아웃에서 네. 예, 네. 있는 걸로. 자, 그러면 맞아야 됩니다. 이번에 진짜 받아볼게요. 이거 한번 가볼까요? 아, 좋죠, 좋죠. 누가 내요? 예인이요. 예인씨요. 아, 별론데. 이번에 자, 맞춰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질문 네? 갈게요. 네? 최악의 이별 방식은? 네. 환승하기 대 잠수 타기. 자, 하나, 둘, 셋. 환승하기. 잠수 타기. 일기랑 이기랑 안 맞아. 저랑 안 맞네요. 정혜인과 유희관 상극입니다. 유희관 씨는 뜬티를 못 드리네요. 아, 지금 끊어진 건가요? 네네네. 아니 근데 제가 사실 잠수 타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네. 저도 모르게 환승하기가 나왔어요. 나도 모르게. 주기 싫었나 봐요. 피해 갔다. 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양동 보세요.